똑똑. 똑똑. 잘 들리나요? 안녕, 안녕. 네, 도진입니다. 네, 저 도진이에요. 안녕, 안녕. 똑똑. 네, 오늘은 네, 책 읽는 거북이 도진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거 시작을 어떻게 하지? 네, 일단 제목 그대로 저는 책을 읽을 거고요. 이 컨텐츠는 책 읽는 컨텐츠고요. 라온 형이랑 그 뭐야? 라디오. 그쵸? 라디오랑 바꿨죠, 지금. 저는 지금 오늘은 처음이라서 제가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책 말고도 가끔 이제 시집이라든지 뭐 글귀라든지 명언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끔 읽을 거니까요. 또 웨이즈들이 추천해 주는 책들 아니면 아까 말했던 뭐 좋은 글이라든지 시라든지 명언 이런 거 있으면은 저에게 추천해 주시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책을 읽으면서, 와, 이거 들리시나요? 이게 쓰면 좋다. 앞으로도 보이스 올리에요? 가끔 깜짝으로 트이지 않을까요? 가끔 이벤트로 깜짝 공개하면서. 책이 두껍네요. 맞아요. 이게 막 그렇게 두껍진 않고요. 한 엄지 한 마디? 엄지 한 마디? 저도 독후감 쓰냐고요? 저 독후감 네, 써야죠. 독후감 써야죠. 사실 저는 읽으면서 좀 갑자기 확 느끼는 거 있으면은 중간중간에 책 읽는 도중 끼어들어서 말하긴 할 건데, 뭐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책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읽을 책은 냉담한 현실에서 어른 살이를 위한 투두리스트.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라는 책입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제가 이거를 읽는데 한 챕터밖에 안 읽었거든요, 아직. 근데 한 챕터를 읽었는데 뭔가 너무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아, 이거 레이지랑 같이 읽어야겠다 하고 가져왔어요. 이게 보면은 되게 파트 1, 2, 되게 많아요. 파트가 되게 많아요. 이책 설명 을 읽어드리자면,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준다. 돈 많고 잘 나가는 타인의 SNS를 훔쳐보며 비참해질 필요 없고, 스스로에게 변명하고 모두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불안하다고 무작정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세상의 정답에 굴복하지 말라고 응원한다. 인생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문제라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 나답게 살라고 말한다.
라는 이야기가 담긴 책이래요. 저도 아직 한 챕터밖에 안 읽어가지고,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아까 말했듯이 챕터가 많아요. 파트 속에 또 챕터가 또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나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투두리스트의 첫 번째, 내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 대학을 갓 졸업했을 무렵 나는 한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 내가 처음으로 배정된 팀에서 만난 주임은 나를 하인처럼 대했다고 할까? 갑질이 적당할 듯. 자기 앞에 있는 모니터를 10cm 옮기는 것도 나를 시켰고, 사소한 실수만 해도 나 엿먹여? 라며 면박을 줬다. 사회생활이 처음이었고, 모든 게 평가 대상이었던 인턴 신분의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저 이 집단의 가장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호모 인턴스 시절을 보냈다. 그렇게 인턴십을 마치고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잠자리에 드는데 갑자기 그 선배 생각에 분한 마음이 일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그녀가 나에게 한 행동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표정 한번 구기지 않은 나 자신이었다. 큰 권한이 있던 것도 아닌데 대단한 권력이라도 지닌 듯 구는 그녀에게 나는 단한 번도 꿈틀하지 못했고 그런 나의 태도는 그녀가 나를 점점 더 하대하게 만들었다. 좀 다른 경우긴 하지만 민주화 운동을 하다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이 과거를 떠올릴 때 가장 괴로운 건 그때 겪은 고통이 아니라 고문관에게 잘 보이려 했던 자신의 비굴함이라 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만 사람의 자존감에 치명상을 끼치는 건 부당한 대우 자체보다 부당한 대우에 굴복한 자기 자신인 거다. 그러니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은 이에게,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에게 친절하려 애쓰지 말자. 상황을 바꿀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들에게 비굴해지지는 말자. 저열한 인간들로부터 스스로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겐 최소한의 저항이 필요하다. 두 번째. 비참해지려 애쓰지 않을 것. 인스타그램이라는 이 신세계에 입성했을 무렵, 랜덤으로 사진이 보이는 피드에서 약간의 과장을 보태 허리까지가 어떠한 여성의 사진을 보았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 말로만 듣던 럭셔리 SNS였다. 예쁘고 몸매 좋고 명품을 휘감고 늘 해외여행 중인 여자. 하지만 나에게 문화 충격을 준 것은 나와 다른 그녀의 삶이 아니라 그녀의 수많은 팔로워였다.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은 왜이 여자의 삶을 들여다볼까? 궁금해하면서 계속 들여다보니 문득 아침에 맛있게 먹은 삼각김밥이 처량해졌고 득템했다고 좋아한 8,900원짜리 OMG 스팽글 가방이 초라해졌다. 미디어는 너무 쉽게 타인의 삶을 훔쳐볼 수 있게 하고 옛날 같았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이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그런데 과연 그 호기심은 무료일까?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법이라는 책에서는 타인의 삶을 훔쳐보며 내 삶과 비교하는 것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이야기했다. 우리 역시 약간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삶을 구경하고 그 대가로 비참함을 지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충족된 호기심으론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그 에너지와 호기심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삶을 돌보는 데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 타인의 삶에 기꺼이 친구는 되어주되 관객은 되지 말자. 몇 장의 사진으로 요약된 그들의 삶보다 우리에겐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다. 부디
비참해지려 애쓰지 말자. 세 번째, 떳떳한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낄 것.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릴 적엔 성공시대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방송이었는데 매주 인물이 바뀌지만 이야기의 서술은 언제나 동일했다. 과거의 비참한 현실과 현재의 성공을 대비시키고 엄청난 노력과 불굴의 의지가 그 간격을 메운다. 그걸 보고 있노라면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노력으로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른이 되어 생각해보니 그건 능력주의의 시작이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자기계발서 같은 이야기. 하지만 현실에서 능력과 노력은 성공의 마스터키가 아닌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다. 게다가 과거에 그러한 성공 신화가 가능했던 건 그때는 한국이 고성장 시기였고 다들 지지리 못 살아서 개인 간 자본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개인이 계층을 이동할 기회를 찾기 어렵고 공정한 능력주의의 전제 조건인 기회의 평등은 지켜지지 않은 채 부모의 자산, 배경, 계층이 이어달리기가 진행 중이다. 물론 노력이 경시될 수는 없으나 운과 환경과 같은 비능력적인 요소가 많은 것을 좌우하고 노력만으로 큰 성공을 거둔 이가 있다 해도 소수의 예외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노력은 능력, 능력은 성공이라는 등식은 게으름은 무능, 무능은 가난이라는 등식으로 자동 연산되어서 가난의 이유를 노력이 부족한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차별과 계급을 정당화한다. 무한한 기회가 열려있는데도 가난한 것은 너의 탓이니 억울함을 출세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하면 쪽팔린다. 그러니 가난해 보이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것도 아닌데 학교엔 노스페이스나 K2쯤은 입고 가야 가오가 살고 부녀회에선 비싼 아파트처럼 보이기 위해 아파트 이름을 영어로 바꿔야 한다는 총극을 벌인다. 기회가 평등하지 않는 한 능력주의는 허구일 수밖에 없음에도 성공시대와 자기계발서가 심어놓은 왜곡된 능력주의는 우리를 부자인가 아닌가 하는 결과값에 맞춰 우쭐함과 부끄러움 사이 어딘가에 놓이게 했다. 하지만 막상 주변을 둘러보면 그저 운이 좋아서 혹은 상속받은 자본으로 부를 이룬 부자가 한둘인가.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이웃은 한둘인가. 과정을 스킵한 채 편법을 저지르고 약자를 차취해도 돈이 많은 부자는 당당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어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부끄럽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닐까? 가난하다 해도 삶에 최선을 다했고 떳떳하게 살아왔다면 그 삶에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세상에는 부끄러워해야 할 부가 있듯이 떳떳한 가난이 있다. 네 번째,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 나이를 먹으면 절감한다는 건 언제 밥 한번 먹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시간을 내서 보긴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좋아하지 않거나 잘 맞지 않은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옆 분단에 앉았던 은경이와 재무팀의 박대리가 그랬듯이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들의 공적인 업무를 위장한 사적인 짜증과 걱정을 위장한 모욕과 질문을 위장한 무례함에 마음을 졸이고 상처받고 미움을 쌓는다. 하지만 월급의 두 배짜리 명품백만이 낭비가 아니고 우리 삶에서 곧 사라질 존재들에게 마음의 에너지를 쏟는 것 역시 감정의 낭비다. 그만두면 끝일 회사 상사에게, 어쩌다 마주친 애정 없는 친척에게, 웃으면서 열받게 하는 빙글의 나쁜 사람에게, 아닌 척 머리 굴리는 여우 같은 동기에게,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에게 더는 감정을 낭비하지 말자.
마음 졸여도 끙끙거려도 미워해도 그들은 어차피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다. 제가 네, 잠깐 쉬는 타임. 제가 이거 읽을 때 감정통 생각이 났던 게 마음을 감정의 휴지통 마냥 담아두지 말길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근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쉽지 않고 지금도 쉽지 않고 그래도 뭐라고 해야지? 어쨌든 자기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손해예요. 그래도 뭔가 마인드를 잡고 살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덜해진 편이긴 한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간 사람, 네, 하고. 하지만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 읽을게요. 다섯 번째. 인생에서 숫자를 지울 것. 숫자를 지울 것. 인터넷에 떠돌았던 나라별 중산층의 기준이다. 여기 통계가 되게 많은데 몇 개만 읽을게요. 영국의 옥스퍼드대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조건 중에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이런 식으로 있고요.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이 삶의 질에서 정한 중산층의 기준. 여기서는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즐기거나 하나 이상의 악기를 다룰 것. 사회 봉사단체에 참여하게 활동할 것.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을 것. 그리고 대한민국. 연봉정보 사이트 직장인 대상 설문에서는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통계가 이렇게 있었고요. 계속 읽겠습니다. 영국,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 그건 바로 숫자다. 한 번은 인터넷 서핑하다가 나의 결혼 가능 점수를 알려준다는 배너 광고를 본 적이 있다. 사주 사이트인가 했는데 그건 결혼정보 회사 사이트였다. 나이, 키, 몸무게, 자산액수, 연봉 등 수많은 숫자를 입력하고 나면 소고기처럼 등급을 매겨 나의 결혼 가능 점수도 알려준다는 거였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한국형 알파고가 아닌가 싶었다. 우리는 무엇이든 숫자로 책정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나 자신의 값어치를 매기는 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렇게 세워진 숫자의 삶 속에서 개인은 이력서에 쓸 숫자들을 위해 분투하고 집에 평수로 관계에 금을 짓고 파업이나 집회가 있으면 어떤 가치의 충돌인지가 아니라 얼마의 돈을 손해보고 있는지를 헤드라인으로 읽는다. 그야말로 가치는 잊은 채 서로의 값어치만 묻는 숫자의 삶이다. 그런데 숫자라는 건 언제나 비교하기 쉽고 서열을 매기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세모와 동그라미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길 수는 없지만 1과 2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기는 건 누구나 할수 있다. 결국 숫자의 삶이란 쉴새 없이 비교되며 서열이 매겨지는 삶인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낮은 값어치가 매겨질까 안절부절하고 자신의 위치가 서열을 끊임없이 확인한다. 그렇다면 삶의 모든 것을 숫자로 측정할 수 있을까? IQ가 지혜를 측정할 수 없고, 친구의 숫자가 관계의 깊이를 증명할 수 없으며, 집의 평수가 가족의 화목함을 보장할 수 없고, 연봉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할 수는 없다. 진정한 가치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우월한 존재가 아닌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으면, 가장 먼저 삶에서 숫자를 지워야 할 것이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담을 수 없는 것들에 있다.
번째였지? 일곱 번째인가? 일곱 번째.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 SNS를 통해 친해진 정미 씨는 내 전작을 읽은 독자로 사랑스럽고 따뜻한 사람이다. 그런 그녀에겐 사랑꾼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녀는 종종 남자친구와의 일화를 SNS에 기록했고 나는 그들이 죽은 연애 세포를 살려내는 사랑스러운 커플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그만 좀 하라는 댓글을 남겼다. 다른 사람들 불행한 건 생각 안 하냐고. 물론 SNS에는 지나치게 과시적인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보증하건대 그녀는 결코 그런 타입이 아니었고 자신이 느꼈던 소소한 행복을 기록했을 뿐이다. 그 댓글을 본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고민했다. 하지만 잘못은 어디까지나 그 댓글을 남긴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있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의도를 오독하고 나에 대해 왜곡하여 비난하는 이들을 만난다. 인터넷 뉴스에 베베꼬인 악플을 남기던 사람들이 SNS로 일상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떠들기 좋아하는 그들에 대한 대처법을 조언하건대 누군가 당신에 대한 비난이 포함된 판단을 내린다면 당신이 알아야 할 점은 첫째, 그건 한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 견해일 뿐. 그 사람이 솔로몬이나 프로이트는 아니라는 것. 둘째, 그것이 당신을 향한 비난이라면 해야 할 일은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게 아니라 비난의 진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 그 비난이 진실이라면 안 좋은 점을 고치는 계기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저 상대 내면의 문제에서 비롯된 거짓이라면 그냥 개가 짖는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 셋째, 만약 그 개가 계속 짖으면 가만히 듣고 있지 말고 마땅히 그 책임을 물으시라. 죄명은 명예훼손죄, 아니 소음공해죄. 여덟 번째 맞나? 헷갈리네. 여덟 번째. 인터넷에 맞춤법이 틀린 글이 올라왔다. 그러나 그 아래에 극혐이라는 댓글이 잔뜩 달렸다. 극혐이라는 건 극도로 혐오스럽다는 뜻인데 나는 맞춤법을 틀리는 게왜 극도로 혐오스러운 일인지 이해되지 않았다. 맞춤법을 틀리는 것으로 세종대왕을 모욕하겠다는 저의를 읽을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해도 그게 혐오의 범위에 들어갈 정도로 잘못한 걸까? 그러한 수많은 모욕과 혐오를 담은 단어들이 일상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가 서로를 너무 쉽게 혐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혐오주의의 원인은 주로 중산층 붕괴로 이야기된다. 지위의 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누군가를 내몰아 자신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되찾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 그렇게만 해석하기엔 그 대상이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다. 나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상하게 묶이고 결혼해서 전업주부를 하면 좀 어려운 말들이 써 있네요. 아무튼 벌레가 아닌 사람으로 살기 참 어렵다. 이러한 일상적 혐오에 대해 모멸감이 저자 김찬호 교수는 웬만큼 잘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타인에 대한 모멸이라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희미해진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열패감을 보상받기 위해 얄팍한 우월감을 맛보기 위해 타인을 모멸한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찌질한가. 열패감에 젖은 이들은 혐오로 맺어진 단단한 유대 속에서 서로의 찌질함을 감추고 실제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해도 원하는 정보만을 소비하며 대상에 대한 뒤틀린 이미지를 강화한다. 그리고 그 혐오의 모멸감을 느낀 이들은 다시 혐오를 복제해 간다. 그 결과 인터넷에선 누가 더 혐오스러운가에 대한 끝없는 경쟁이 펼쳐진다. 그런데 이 혐오 경쟁 끝에 나와 다른 모든 이들은 혐오스럽다라는 결론이 내린다면 그땐 속이 후련할까?
혐오스러운 인간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불신과 삐끗하면 나 역시 비웃음과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긴장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날카로워질 뿐. 다랑컨대 서로에게 가해자가 되는 세상에선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남을 모욕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인 이들을 루저라고 부른다. 다시 잠깐 쉬어갈까요? 좀 쉬어가면서 소통하면서 뒤에도 어디 읽어볼지 한번 찾아볼게요.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결론이 하나로 지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남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나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사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건 넘길 수 있고, 조금 생각이 많아지는 이야기를 들으면 확실히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게 자신의 뭐라고 해야지? 자신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너무 심오한 이야기인가요? 근데 저도 한 중간부터는 약간 뛰어넘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은 내용들도 많네요. 읽으면서 살짝 당황했어요, 지금. 읽는 속도나 그런 건 괜찮나요, 지금? 뭐지? 혹시 끊기나요? 안 끊기나? 아, 네. 아, 이게 늦게 돌아오네. 사실 제가 빨리 읽으려고 하면은 더 꼬여가지고 그냥 제 페이스로 읽겠습니다. 사실 원래 속으로만 읽는 타입이어가지고, 근데 원래 대부분 그렇구나. 아무튼 소리 내서 읽 버릇하지 않아가지고 약간 어려운데 열심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밥 먹고 왔어. 잘하셨습니다. 밥은 꼭 챙겨 먹어야죠. 밥은 꼭 챙겨 먹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밥 드셨나요? 밥 먹었어요? 저는 끝나고 먹을 거긴 한데. 너무 잘 읽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아, 저는 끝나고 먹으려고요. 뭐 먹었어요? 오늘 뭐야? 저 뭐야? 저 뭐야?
짬뽕 먹었는데 이따가 밥 먹어야죠. 간장게장 맛있겠다. 내일 아침 메뉴 추천. 그 추석 음식 먹어야지 않겠어요? 내일이 자, 오늘이 며칠이야? 내일이 딱 추석인가? 맛있는 거 많이. 왜 맨날 면 먹어? 죄송해요. 이따 밥 먹을 거예요. 밥 먹을게요, 밥. 지금 살짝 이렇게 뒷내용도 둘러봤는데 좀 많이 내용들이 강렬하네. 네, 어쨌든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무슨 챕터냐? 어디 보자. 네, 읽어볼게요, 이제. 불안에 붙잡히지 않기 위한 투두리스트. 네, 새로운 챕터예요. 네. 첫 번째. 삶이라는 모호함을 견딜 것. 나는 점 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그 호기심을 풀어준 것은 이영돈 PD가 간다라는 프로그램이었다. 대한민국 10대 점술가를 검증하라 편에서 제작진이 전국에 내로라 하는 점쟁이들을 찾아가 직접 검증했다. 검증 방법은 연쇄살인마의 사주와 어린 나이에 납치를 당해 살해당한 아이의 사주를 점쟁이에게 묻는 것이었다. 그중엔 신기할 정도로 용한 점쟁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실과 전혀 딴판의 이야기를 했고 제작진의 첫 번째 검증 관문을 통과한 점쟁이는 겨우 6명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2차 관문에서는 2명밖에 통과하지 못했고 끝판왕이던 점쟁이조차도 자신의 점괘를 100% 확신하지는 않았다. 천만 원이 넘는 복비를 들였으니 적어도 100명이 넘는 점쟁이를 만났을 텐데 딱 들어맞는 점괘는 고작 몇 개에 불과했던 거다. 결국 점이라는 건 홍삼 가루가 5% 첨가된 홍삼 캔디처럼 약간의 진실에 함유된 추측일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삶의 확신을 얻고 싶어서 점을 본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가 관뚜껑을 열고 나온다 해도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그건 점괘의 내공이 부족해서 혹은 복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의 본질에 모호함이 있기 때문이다. 확신이 필요한 당신에겐 미안하지만 10년 동안 타로, 사주, 신점을 가리지 않고 숱한 기여를 하고 내린 결론을 말하건대 삶이란 결국 모호함을 견뎌내는 일이다. 결국 점 보는 이유는 다잘될 거라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다. 다잘될 거예요. 점쟁이 대신 믿으시게 자신의 힘을. 죄송해요. 잠깐만 물좀 마실게요. 두 번째, 문제를 안고도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일들이 일상 위로 투하될 때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딱히 해결책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발목을 붙잡는 일, 오랜 시간 돌보며 그때그때 덧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일. 그런 일들이 들이닥칠 때 손상된 삶 따위는 내팽개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도 닌텐도 게임처럼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으니 죽은 듯이 살아가야 할까? 내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끝에는 그래도 나는 살아가고 싶다는 결론에 닿았다. 몇 가지 사건들로 내삶 전체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억울했고 남들이 보기엔 내 삶이 별거 아닐지라도 내겐 전부이므로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 혜영의 말처럼
나는 여전히 내가 애틋했고, 내가 잘 되길 바랬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너무 지쳐서, 나 자신이 지긋지긋해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나 자신을 내팽개치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누구도 내 삶을 대신 돌봐주지 않는다. 상처가 생겼다는 이유로,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내 삶이 홀로 울고 있다면, 그건 너무 미안하지 않은가. 그러니 살다가 어떤 불행을 마주한다 해도 충분히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면 그 원치 않는 사실과도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익히자. 당신의 고단함이 별것 아니라서, 혹은 다들 그렇게 사니까 같은 이유가 아니라, 당신에겐 가장 애틋한 당신의 삶이기에 잘 살아내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세 번째, 자신만의 문제라고 착각하지 말걸.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금시 좋고 무한한 사랑을 주는 부모님이 있는 집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여겨왔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완벽한 부모님이 얼마나 될까? 미디어가 보여주는 연출된 모습과 사람들이 겉으로만 보여주는 그럴듯한 모습을 보며 무엇 하나 결핍되지 않은 이상적인 상태가 정상이라 착각한다. 그리고 그 착각의 결과, 보통의 개인은 자신은 부족한 존재라 여기며 내면의 가장 밑바닥에 열등감을 숨겨놓는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건 과연 무엇일까? 소수인 쪽이 비정상이 되는 걸까? 한톨이 결핍도 없는 상태가 정상이라면 과연 결핍 없는 삶은 존재하는가? 프로이트가 규정한 정상의 기준이 약간의 히스테리, 약간의 편집증, 약간의 강박증이듯 정상이란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상처, 약간의 결핍, 약간의 부족함을 의미할 테다. 삶에는 여러 형태가 있으며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소수의 존재들일 뿐. 사실 당신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건, 사실 당신이 어떤 문제와 결핍을 가졌건, 그 무엇이건 다 정상이다. 사람들은 불행을 꽁꽁 숨겨두기에 모를 뿐 세상에 보편적이지 않은 불행은 없다. 전 진짜 사람들이 모든 게다내 탓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데. 네 번째, 미래에 대한 엉터리 각본을 쓰지 않을 것. 한동안 별일 아닌 일에도 걱정을 반복한 적이 있다. 미리 걱정을 해두면 막상 문제가 벌어졌을 때 안도감이 들어서 그랬다. 예를 들어 기침이 계속 나와 폐병을 걱정하며 병원에 가면 독감쯤은 다행스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안도감을 얻기 위해 과장된 걱정을 했던 거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건 신기하게도 중간 과정 없이 반복돼서 나중에는 기침만 해도 폐병에 걸린 듯 벌벌 떨게 된다. 그렇게 지나치게 왜곡된 걱정은 습관이 되고 최악의 상황을 홀로 리허설하며 탈진하게 된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앞서 걱정하는 건 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워 땅굴에서 살거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장 쓰지 않을 물건을 대량 구매해 놓는 것과 같다. 삶의 낭비자 비합리적인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낭비를 줄일 수 있을까? 걱정은 대체로 비합리적이고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에서 촉발된다. 그렇기에 과장된 걱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막장 드라마급의 개연성을 가진 왜곡된 생각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한다. 당신의 걱정을 들여다보자. 일어날 확률이 낮은 최악의 경우를 떠올리고 있지는 않은가? 겨우 기침을 단서로 폐병을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날조된 미래에 붙잡혀 지금을 망치지 말자. 당신의 괴로움은 당신이 쓴 엉터리 각본 때문이다.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편인 게,
그냥 제 생각에서는, 제가 느끼기에서는 그냥 반반이라고 생각하는 게, 물론 이 말도 맞지만 그래도 뭐라고 해야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데뷔를 해야 반 이상은 간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맞는 말이지만 그래도 너무 이런 생각에 옥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진짜 해결책을 찾을 것. 오. 사람에게는 마술적 사고라는 원시적 사고가 있다. 예를 들면 일기예보가 없던 원시 시대엔 비가 멈추지 않거나 태풍이 부르닥치는 일은 갑작스럽고 두려운 일이었다. 원시인들은 신이 노한 탓에 비가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 천혈을 제물로 바쳤다. 사실 비는 때가 되면 그칠 테고 그들의 제물은 결코 비구름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안심한 거다. 이렇듯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겨난 불안과 두려움, 공포를 달래기 위한 동원되는 것이 바로 마술적 사고다. 나도 때묻지 않은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반공 교육을 배운 뒤 1년 동안 잠들기 전에 전쟁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다. 나의 기도가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음에도 기도를 하면 전쟁이 나지 않을 거라고 믿은 것이다. 우리는 원시인 혹은 10살짜리 꼬마가 아님에도 여전히 마술적 사고에 기댄다. 홍수를 막기 위해 천혜를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전쟁을 피하기 위해 매일 밤 기도를 했던 것처럼, 자신이 통제하기 버거운 일 앞에서 그보다는 쉬운 가짜 해결책을 믿고 안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출금의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 구슬하기도 하고, 데이트 폭력을 일삼는 남자친구의 변명을 믿기도 하며, 문제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기도 하고, 행복과는 상관없는 일에 맹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그러나 가짜 해결책으로 도망칠수록 진짜 해결책에 다가서지 못하고, 본질적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으리라 믿고 싶지만, 밀어놓은 숙제를 잠든 사이에 요정들이 대신 해주지 않듯이,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 문제도 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지점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동안 가짜 해결책에 매달리고 있던 건 아닌지, 문제의 실체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결국은 두려웠던 문제의 실체와 마주하고 걱정을 계획으로 치환시켜야 한다. 물론 그 시간이 버겁고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진짜 해결책을 위해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광복, 당신 내면의 의식이 빛을 되찾는 일. 오랫동안 붙들려 있던 당신에게 해방을. 읽고 나니까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고 배운 게 생각나네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규현 형한테 배운 것중 하나가 마주하기였거든요. 그 마주하기라는 일에 대한 생각이 다시 떠오르네요. 정말 정말 힘들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무서운 일인데, 마주한다는 게. 근데 마주하는 게 해결법 중 하나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은 어려워가지고 마주하기가. 그래도 뭘 마주하래요? 아, 그게 어떤 일이든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예시가 뭐가 있을까? 약간 밝은 분위기를 얘기하자면, 밝은 분위기. 아, 예시가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 나 자신과 마주하기도 맞지만, 맞아요. 맞는데, 어떠한 상황에도 마주해야 할 일도 있고, 그런 거죠. 아, 예를 들어서,
저는 발표하기를 진짜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학교 다닐 때 발표하기 같은 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발표를 내가 하지 않으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원에게도 어떠한 피해가 와. 내가 하지 않으면 진짜 하기 싫은데, 사실 떠넘길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도망치지 말자.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자. 마주하자 하고 발표를 하는 거죠. 뭐 간단한 예시로 들으면 뭐 그런 마주하기. 그쵸. 내가 한 실수를 모른 척하지 말고 마주하기. 이것도 아주 맞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내가 한 실수를 마주해야 그 실수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막상 생각해보면 정말 간단한 일인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간단하지가 않은 일인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게 떠올랐네요, 갑자기. 잠시만 불 좀요. 아, 잠깐만, 또몇 번째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네요. 호호.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럴 수 있죠. 그게 뭐라고 해야지? 하지만 이거를 들음으로써 이거에 대한 정보가 입력이 됐잖아요. 이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할수 있게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실천하기 힘들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어제보다 나아진 나 자신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저의 생각.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힘내진 않아도 무너지지 말라고.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여섯 번째, 과민해지지 않을 것.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멈춰있던 차가 갑자기 달려들었다고 한다. 초보 운전자의 실수였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다. 그런데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은 후 길을 건널 때면 차가 멈춰 있어도 불안했다. 불안이란 과거의 부정적이고 공포스러운 경험으로 인해 다시 그 일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다.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 웬만한 일에는 의연한 어른이 될것 같지만 부정적 경험의 누적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먹을수록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부정적 경험은 친구의 사고에서 불안감이 전이됐던 것처럼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불안할 일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산다. 미디어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건강 정보 방송을 보면 예방하고 조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불안정한 경제는 삶의 무엇도 보장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날서 있고 또라이는 넘쳐나며 가습기 살균제가 살균이 아니라 살인을 하더라. 이렇게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들은 우리는 과민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쉴새 없는 불안으로 과민해졌다. 그리고 과민해진 마음은 실제로 벌어진 상황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별일이 아닌 상황에도 비상사태가 일어난 듯 안절부절 못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이제는 이시영 박사의 둔하게 삽시다라는 책 제목처럼 조금 둔해질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과민해진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과거에 일어난 별개의 일일 뿐이고 꼭 나쁜 쪽으로 흘러가리란 근거는 없으며 낮은 가능성까지 하나하나 염려하며 살 수는 없다고. 긴장을 풀고 당신의 머릿속 세계가 아닌 진짜 당신의 세계로 귀환하라. 당신이 실제로 경험한 삶은 당신의 생각보다 평화롭다. 이게 소름 돋게 제가 쓴 가사랑 되게 비슷한 내용이 많네요. 일곱 번째, 충분히 슬퍼할 것.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과 이별한다. 때론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고, 사랑받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린 어린 시절과 이별하고, 자신이 품었던 이상과 이별하고, 젊음과 이별하며, 자신이 믿어온 한때의 진실과 이별한다. 이 모든 이별에는 길든 짧든 애도가 필요하다. 애도란 마음의 저항 없이 충분히 슬퍼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억지로 외면하거나 억누르고 혹은 자신의 마음을 미처 이해하지 못해 자기 자신에게 슬퍼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프로이트는 충분한 애도를 하지 못했을 때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했다. 감정이라는 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틀어막는다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실은 씻겨 내려가지 못한 채 우울이라는 웅덩이로 고이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만약 당신에게 이유를 알수 없는 불안과 우울이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실체를 찾아야 한다. 꽁꽁 숨어서 한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질문하며 단서를 찾고 탐문하여 그 실체에 다가서자. 그 실체를 안다 해도 수사의 종결이지 사건의 종결은 아니겠으나 실체를 객관화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애도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니 당신의 심연에 묻는다. 당신은 무엇과 이별하였는가? 그 어쩔 수 없었던 모든 것들에게 애도를 보낸다.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이게 제일 어려운데요, 저한테. 또 몇 번째였지? 여덟 번째인가?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아, 여덟 맞네. 여덟 번째입니다. 힘이 들 때는 힘이 든다고 말할 것. 좋은 내용이네. 나는 힘들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 타입이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남에게 힘들다고 말하지 않을 뿐더러 스스로도 힘들다고 잘 생각하지 않는다. 진짜 저랑 비슷한데. 말하고 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늘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감정을 묶어두면 자신에 대한 감각은 무뎌진다. 그 무뎌진 감각은 다른 감정들도 무디게 만들고 스스로가 한계점에 부딪히는 것도 모른 채 착취되는 자신을 방치하게 된다. 와, 첫 문단부터 되게 좋은 말이다. 그렇기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상황은 변함없더라도 힘이 들면 힘들다고 투정부려하고 못 버티겠으면 잠깐은 멈춰설 줄 알아야 한다. 언제나 괜찮다며 마음을 다잡을 수 없고 늘 강한 사람일 수도 없다. 그러니 인생에 설치해야 할 액티브 X가 너무 많을 때, 책임감에 익사할 것 같을 때, 집에 돌아온 순간 눈물이 날 때, 나도 이제 힘들다고 말하라.
누구도 당신을 대신 지켜줄 수 없고 견디기 버거운 희생은 자기 학대일 뿐이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고 조금은 무책임해도 된다. 책임감을 논하며 질식할 때까지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에게 무책임한 일은 없다. 그런 의미로 겁나 힘들었습니다. 겁나가 아니었는데 저는 겁나라 읽을게요. 잠깐 또 쉬어갈까요? 이제 들어왔는데 제목이 뭔가요? 네, 이것은 이제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라는 책입니다. 같은 뭐야, MBTI. 아, 진짜 MBTI 같을까, 이게? 이쯤 되면 살짝 궁금하기도 하고. 맞아,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뭔가 지는 것 같아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 맞아요. 맞아요. 지는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나는, 그래서 저는 뭔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힘든다는 말을 잘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쯤은 괜찮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썼다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MBTI 이야기 중인가요? 아니요. 아니, 방금 한 문단을 읽었는데, 저랑 너무, 이게 읽다 보니까, 글 쓰신 분이 저랑 되게, 제가 이분만큼 생각이 깊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힘들다고 계속 말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막 그게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보니까 이글 자체는 그냥 너무 마음에 묵혀두는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표현하는 거 얼마나 좋아. 표현하는 거 얼마나 좋아. 저도 제가 표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 중인데 아직도. 사람은 표현을 하고 자라는데 말이야, 그쵸? 제가 그걸 잘 못해가지고. 자신한테 솔직하면 얼마나 좋아. 솔직한 게 멋있는 거야? 어디까지 읽었지? 8번째였나? 이제 9번째인 것 같은데. 아, 봐, 이거 이번 챕터 마지막이네. 저요? 저는 표현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해요. 노력해요. 아, 근데 저는 힘든 게 없어요, 지금. 힘든 게 없어요. 벌써? 아니요, 이게 제가 아까 중간에
첫 번째 챕터 몇 개, 한 7번째까지 가나? 8번째인가? 읽고 다 다른 챕터로 넘어갔거든요. 세 번째 챕터였던 것 같은데. 세 번째 챕터에서 처음부터 읽고 있었어요. 음악으로 표현해주라. 아, 그럼요. 제가 애초에 저는 제가 조직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제가 가사로 표현하는 거라서. 항상 들을 준비가 돼 있어. 진짜 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할수 있게 위로해 줄게. 우리가 할수 있게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말을. 꼭 얘기할게요.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할게요. 이제 막 바로 힘든 거 있으면 바로 브이라이브 켜가지고 나 힘들어. 도임? 도임 아 슬슬 올릴 때가 되긴 했지. 도임 조만간 올릴게요. 도임 이제 7번째 올릴 차례였나? 어쨌든 이번 챕터 마지막 번째 9번째 계속 읽을게요. 불안하다고 무작정 열심히 하지 말 것. 와, 이 작가님 한번 만나뵙고 싶다. 생각해보면 나는 대학을 졸업한 뒤꽤 많은 것을 하며 열심히 살았다. 공모전에서 수상도 했고, 돈은 내고 이상한 단체의 리더십 프로그램에도 참여했고, 서포터즈가 되는 일들도 찾아다녔다. 지나고 보니 지금 내 일엔 전혀 도움 안 되는 것들을 참 열심히 했다. 물론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이 어디 있으랴. 스티븐 잡스가 타이포그래피를 배워둔 것이 훗날 애플 디자인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더냐. 하지만 시간은 무한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전문적인 영역이 있어야 보수적인 경험도 빛을 보는 거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것 같은 세상에서 살기에 뭐라도 열심히 할것 같아서 뭐라도 하고 거기에서 안도감을 얻는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쓸수 없는 어설픈 중국어 실력과 어떤 자격도 증명하지 못하는 허술한 자격증과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활동들로는 삶에 무엇도 보장되지 않으며 그 안도감을 쉽게 증발한다. 세상에는 우리의 불안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면 현혹되는 법이다. 그러니 단지 열심히 살아가는 자신을 증빙하기 위해 사람들의 무리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불안에 쫓겨 열심히 사는 건 그만두시라. 대신 원점으로 돌아가자. 당신의 삶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목적을 세우고 방법을 찾자. 당신의 목적을 충분히 의식하고 실천하는 것. 안도감이란 그곳에 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히 사는 것뿐이다. 이렇게 두개 챕터를 읽었는데, 일단 책 읽는 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 읽어야겠네. 제가 한 챕터만 읽고 가져왔었던 거거든요. 뒤에 읽으니까 생각 정리를 다시 하게 되네. 'What are you reading?' I read.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작가님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되게 방금 잠깐 이렇게 읽었는데도 뭔가 표현하시는 거랑 생각하고 쓰시는 거랑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네요.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언제 나온 책이지?
아, 혀 굴리면 영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I live myself. 나 스스로 사는 거잖아, 그건. 영어 공부 열심히 하지. 이제 책은 많이 읽었으니까 그만 읽고 소통 조금 하다가 Oh, I have decided to become myself. 와우. 잘하시는데요? 인프피? 네. 아, 나 인프피였지? 자꾸 까먹네. 제가 잘 까먹어가지고 이런 거. 맞아요. 여러분. 이게 브이라이브가 약간 시간차가 심하구나. 이 컨텐츠도 격주인가요? 네, 이 컨텐츠도 격주예요. 왜요? 아,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행복하고 즐겁고 맛있는 한가위 보내세요. 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뭐하고 보내셨나요? 그래, 이런 게 소통이지. 오늘 뭐 하셨나요? 저도 즐거운 한가위 보낼게요. 균형이랑. 하민이랑도. 뭐 하셨나요? 아, 이게 원래 이 정도까지 느렸나? 반응이? 독서실을 갔어요? 빨간 날인데? 빨간 날에 독서실 열지. 그치. 열지. 맞아. 나도 고3 때 갔지. 핫케이크. 핫케이크 맛있겠다. 핫케이크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 안 나네. 핫케이크 일해요. 일을 해요? 오늘부터가 이제 휴 아닌가? 오늘 무슨 일이야? 오늘이 수요일이잖아. 수목금이 그거 아닌가? 수목금이 빨간 날 아닌가? 이게 달력을 안 보니까. 그렇군요. 얍. 당신은 누구십니까? 리얼타임 모드 체험하러 왔는데. 나는 전용태다 한번 해주세요. 지금 한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규현이 형인데? 이거 딱 봐도 규현이 형이죠?
형 작업하다가 지쳤어요? 지쳤네, 이 형. 지금 몇 시지? 10시 지났네. 오케이. 한 5초 느리나? 내일도 일한다고요? 와. 어떻게 이런 황금 같은 빨간 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이거 나도 내가 하면서 쓸수 있나? 댓글? 못 쓰네. 이따 같이 머리 맞대고 생각해요, 형. 바보 압수. 그거 돼요, 압수? 또 책 읽으니까 또 노곤노곤해지네. 전이나 잡채 먹었어? 그때 그 브이라이브 때다 같이 브이라이브 했을 때 그때 먹고 아직이요. 내일 만들어 먹을까? 규현이 형이 만들어 줄 거예요. 아마도. 내일 뭐 하냐고요? 몰라요. 내일 생각해 볼게요. 오늘 뭐 입었습니까? 저 오늘 완전 검검검검검검이에요. 신발 검은색, 양말 검은색, 바지 검은색. 그리고 후드티 입었는데 검은색. 그리고 머리까지 검은색. 모든 게 완벽해. 오케이, 바이. 응? 내일 해석 브이 라이브 한다고요? 누가요? 밤에 안 보이겠네. 지금 나가면 안 보일걸요? 바이? 안녕? 후리시키고 다닐게요. 자반스, 북악스. 북악. 그냥 규현이 형 계속 옆구리 찌르면서 다니면은 크락션도 울리고 조명도 비춰지고 좋네. 도진, are you going to end the life or not? Not yet. Maybe.
콩송 편이 좋아, 꿀송 편이 좋아, 도진아? 아, 저요? 콩도 좋은데, 꿀도 좋고. 둘다 넣으면 안 돼요? 내 보름달이에요? 보름달. 보름달은 또 소원을 빌어야지. 보름달은 소원 빌어야지. 보름달에 비는 소원은 반대를 주고 그런 거 아니죠? 꿀이에요? 꿀이래요, 여러분. 둘다 넣으면 안 되고 각각 넣어서 여러 종류. 오, 괜찮네. 과질이 강원도 사투리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애들이 과질을 못 알아들었구나. 와, 진짜로? 진짜로? 그게 사투리였어? 그럼 뭐라 불러요? 그럼 과질을 뭐라 불러? 과질이 뭐냐고요? 뭐라고 설명해야 돼? 쌀알처럼 생긴, 눅눅한지 바삭바삭한지 그거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갈색 동그란 거 아니어도 되는데? 네모네도 되는데? 꽈대 재질? 아, 과질 그거 있잖아요, 그거. 아, 잠깐만, 나 검색해봐야겠다. 진짜네, 과질 검색하면 강릉, 춘천, 강남, 엥? 강남? 아, 춘천시? 막 이렇게 나오네. 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돼? 아, 먹을 거 있잖아요, 그왜 있잖아. 그 쌀같이 생긴 그것들을 막아그 달고나처럼 생긴 걸 올려놓고 그거 있잖아. 그거 오란다랑 달라요. 끈적끈적한 육아.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사투리라고? 이게 사투리야? 아, 한과. 헤헤헤헤. 한과, 한과. You know? 한과. 한과스. 아, 근데 좀, 그 동그란 한과 말고, 그 판때기처럼 생긴 한과 있거든요? 그거 보고 과질이라는데. 아닌데? 동그란 것도 과질이라는데? 이게 사투리였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벌써 10시 반 돼가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물한번더 마시고. 네, 어떠셨나요? 아주 식상한 엔딩 멘트. 어떠셨나요? 허허, 허허, 안 돼. 안 돼. 안 돼, 기다려. 기다려. 허허.
연휴인데 잘 준비해야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다. 왜 격주야? 강아지 아니야, 강아지 아니야. 강아지 소리 내지 마요. 전도진은 항상 옳다가 오는 결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서 치킨! 너무 좋아. 어쨌든, 되게 저도 이거 읽으면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첫 번째 챕터만 읽고, 이제, 아, 이거 웨이즈랑 같이 읽어야겠다 하고 이제 들고 온 거였는데, 한세 번째 챕터 넘어서 한번 읽어보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지? 뭔가 비슷하다면 비슷한 생각인데, 표현하는 언어 선택이나 그 표현하는 비유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아가지고,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와. 레이지 안녕, 사랑해, 도진이 화이팅. 네, 들어가세요.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졌다기보다는 생각이 좀더 한 0.3cm 정도 장난이고 진짜 좀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오늘. 이 작가님 대단하시네. 작가님이랑 겹쳐 보여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이렇게 책을 가져와 봤는데 이제 아까도 오프닝 때 얘기했다시피 공지 카페에 책 읽는 거북이 게시판 공지가 지금 있나?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공지 확인해 주시고 레이즈들도 알고 있는 많은 책들 레이즈 안녕. 레이즈 안녕. 글귀나 명언, 시집 뭐다 좋습니다. 다 레이즈 추천해 주세요. 안녕. 안녕 레이즈. 많이 규현 보고 형이 싶다. 인사하고 싶대요. 아, 정말 레이즈가 많이 보고 싶다. 추석 연휴가 되니까 레이즈가 더 많이 보고 싶군. 다음 브이라이브 책 추천 받나요? 네. 다음에 추천받고 만화책. 하려고요. 만화책이요? 되게 좋아하는 만화책이 있거든. 그래요? 만화책 좋죠. 혹시 소년 만화 좋아하나? 스포츠 만화 좋아하세요? 스포츠 만화 좋죠. 레이즈 안녕. 사랑해. 화이팅, 도진님. 저 성우 누구야? 네, 저희 라온이라고. 네, 있어요. 목소리 변조 압수. 아무튼 여기서 추천하지 마세요. 추천해야 할 곳은 따로 있다고요. 어쨌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가위 즐겁게 잘 보내고, 무사히 마스크 꼭 끼고, 첫 번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세 번째도 건강, 네 번째는 ENY 생각하기. 아무튼 몇번 얘기하는 거야? 이제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야 할 곳이 있어서 말이죠. 네. 그러면 오늘 하루, 아, 엔딩 멘트도 이거 짜야겠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했고, 푹 쉬고, 책 읽는 거북이는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안녕.